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가왔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휴가 가요? 아, 어떻게 하세요? 아, 벌써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후장까지 보고 가라는데. 네. 오후에 반차. 반차. 무슨 반차 소식까지 이렇게 네? 본인보다 야, 더 빨리 여기. 염부장 반차 가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으니 이거 참. 네? 야, 이거 대단합니다. 휴가를 못 쓰겠네요, 진짜. 자, 우리 여의도의 이제 네. 염승환 부장님, 여의도의 유명인.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하나 하나. 이슈 체크해 가면서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제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어제 이제 방금 뭐 발표는 됐지만 전기차 이제 부양책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뭐 네. 친환경책 간단히만 좀 소개해드리면 규모는 한 이 그 전체가 이제 발표된 게 2,260조 원인데 예. 이 중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는 한 200조 원 정도 야, 규모가 정말 크다. 200조 전기차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의 지금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일단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차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밝혔는데 사실 어제 그 미국은 20만 대 이상 판매하는 자는 그 보조금 지급을 안 하거든요. 네. 테슬라 안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보조금 지급 그 대수도 아마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상한선을 늘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왔던 게 리쇼어링.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공장 짓고 배터리 생산하고 자동차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감세해주겠다. 네. 약간 세액공제 같은 거.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좀 키우면서 이 전기차 시장까지 같이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지금 한국에서만 생산이 가능한데 이제 조지아 공장이나 알라바마 공장에서 이걸 생산을 할 수 있을지. 근데 거기서 생산을 해야만 이런 혜택들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증산이 나올지는 한번 좀 지켜보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주가 더 좋아지겠네요, 그죠? 네, 어제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래요? 오늘도 한 5%.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뭐. 네. 근데 사실 어제 보면 보통 이제 이 인프라 투자하면은 보통 뭐 산업재나 이런 게 수혜주인데 네. 그쪽은 다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뉴스에 팔아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증세하고 이러면 사실 좀 기술주들한테는 조금 악재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시장은 항상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다 반영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기술주 급등해 버리고 네. 경기 민감주 오히려 반대로 빠져 버리고 조금 네.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네, 뭐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은 우리 한국 증시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 같아요. 네네. 네, 한국이 좀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나스닥 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저 오늘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배터리 주들을 좀 이제 좀 바닥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네, 하는데. 좀, 네. 그리고 노이즈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사실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CFD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이 돼요. 네. 아. 오늘부터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는 좀 물량들이 좀 일부 대형주들 많이 나왔는데 조금 수급적으로는 좀 외국인 매도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좀 급한 매물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는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 PMI가 발표가 네. 되고요. 미국도 오늘 3월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 네. 그다음에 한국은 오늘 그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아마 곧 발표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오늘 3월 달 전체 이제 한국 데이터가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 OPEC 플러스 회의가 오늘 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기사 보니까 되게 참 이거 폭스바겐도 되게 어제 오늘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볼츠바겐인가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전기차 이거는 뭐 볼츠바겐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츠바겐? 볼츠바겐. 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그냥 간단히 좀 봐가지고. 근데 그거 관련해 어제 그래서 그 그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맞죠 그 VOLTSWH 볼츠. 볼츠. 네. 근데 만우절 장난이었대요. 에. 그게. 근데 주가가 8%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아 만우절 장난이라고요? 네. 근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조사까지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폭스바겐으로서는 좀 너무 지나친 장이 세단 얘기지. 장난치면 주가 올라가고 장 약하면요. 장난치면 기분 나빠서 이런 패대기를 쳐버리. 아무튼 별 주가가 좋다는 얘기지 지금. 아~ 네? 근데 저런 것 때문에 주가가 8% 올랐다는 게 참. 네. 볼츠바겐, 노스볼트 뭐 그런 거 관련 있나? 자, 그런 좀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가 그 코스닥도 실적 장세 이제 전환된다 이런 좀 기사가 있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스닥 업체들이 사실 코로나19로 굉장히 부진을 겪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줬고요. 전체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보다는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줬고 네. 그다음 매출액도 한 370%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뭐 300% 또 통신장비 회사도 뭐 100% 또 일부 이제 그 엔터사라든가 또 게임사 이런 또 2차전지 요새 좀 부진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한 100%에 가까운 어떤 매출 성장이 올해는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게임, 통신장비, 반도체, 전자장비, 미디어 네.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낼 것으로 좀 예상을 했고요. 특히 가장 실적 좋은 애는 뭐 주가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그 데브 시스터즈라고 게임 회사 아~ 쿠키런 킹덤인가요? 쿠키런. 예. 네. 그게 뭐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네. 쿠키런이요? 예. 쿠키런이란 게임이 있는데. 옛날에 만든 거죠? 예. 옛날에. 근데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또 다른 포맷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냈는데. 뭐 좀 매출 순위가 거의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리니지 같은 게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10배 올랐어요. 10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냥 어마어마한 질주를. 아, 10배 얘기하기 전까지 아 그런가 보다. 10배 딱 그러니까 갑자기 혈압 확 오르지. 아무튼 주식을 뭐 10배씩 올려.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들의 특징이 예. 고정비만 나가요. 다른 비용이 없어요. 아, 그렇죠. 매출만 예. 찍히면 그냥 다 이익인데. 아무튼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가 지금 가장 실적이 좋고 그다음 뭐 통신 장비 업체들도 이번에 삼성전자 해외 수주 조금 이제 이어지면서 좋을 걸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요새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쪽 관련된 뭐 특수효과 기업들도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그 지금 우리가 코스피 실적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코스닥 쪽도 좀 실적 좋은 기업들이 나오니까 아니 코스닥이 네. 아 지수가 코스피보다 3월 월간으로 훨씬 좋던데. 네. 코스닥이 한 4% 정도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물밑에선 진짜 분위기가 코스닥이 그러니까요. 훨씬 좋은 쪽으로 잘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뉴스들 좀 나온 것들만 좀 몇 개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욕도 지금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일리노이주가 합법화돼 있는데 네. 뉴욕주도 이제 합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화분으로 길러서 피워도 된대요. 아, 마리화나를 네, 집에서 그냥 길러서. 아, 그래요? 아, 그 왜 말이 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점점 마리화나 합법화 아.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식품이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료용으로는 원래 좀 그 합법화 많이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피워도 된다고요? 네, 그냥 이제 기호용으로. 야, 그러면 저기 뉴욕에 그 옛날에 내 친구들 다 망했네. 왜요? 그 저 딜러들 있잖아. 마리아나 딜러들 있었어요? 네, 우리 고객들이 아... 아니 그 제일 고급 제일 고급 그 마리아나는 퍼플 헤이즈라 그러거든. 아, 퍼플 헤이즈라고 제일 비싸요 그게. 하진 않으셨죠? 안 하지. 아이, 아니 뭐 딜러들을 이렇게 친구로 두고 계시나. 아니 근데 고객이니까. 아 신발 사러 온 아 그분들. 고객 리스트에 최상위권에 있지 딜러들이. 아 그분들 돈 잘 벌죠. 아니 그럼 문자 딱 보내면 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그 12세하고 15세 어린이 대상으로는 100%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세에서 15세 어린이. 아, 여기서는 예방 효과 100%래요. 100% 나오는 거 나 처음 봤어. 그렇죠, 처음 봤는데. 백신 100%. 네. 어린이 대상으로. 대박이야. 사실 어린이들은 좀 약간 임상이 안 돼가지고 못 맞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방 효과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우필림이라고 그 애플의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회사의 아이폰 결국에 계약 끊긴 다음에 카메라 모듈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거래 끊어버렸어요. 인권 문제 때문에. 네. 결국에 사업을 그냥 회사를 접어버렸어요. 이제 접고 그냥 매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쪽에 그냥. 그렇게 결정이 났고, 한샘이 가구값을 5%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스도 침대값 올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무래도 이제 가구 회사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어제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지상파에 이제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됐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뭐 SBS나 이런 드라마 보면 1, 2부 막 나눠서 하잖아요. 아, 일부러. 중간 광고? 예. 근데 TVN이나 이런 데 보면 케이블은 그냥 광고 중간에 넣어버리잖아요. 예. 지상파는 원래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상파도 이제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상파 관련주들한테는 뭐 호재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45분에서 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이제 그 회당 1분 정도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뉴스 나왔지만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했고 잘 나왔고요. 네. 아까 한 2%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는 자세히 안 읽고 그냥 제목만 읽고 왔는데 애플이 10년 내에 전기차 시장 8% 장악할 것이다 라는 좀 그런 좀 언론 보도. 아,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네. 애플 하지 뭐 샤오미 하지 그러면 삼성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애플보다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죠. 네? 아, 전장이나 뭐 이런 것들. 배터리도 있고. 그죠. 이미 삼성이 훨씬 더 앞서가 디스플레이도 있고. 기술력은.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자체 칩 만든다고 발표를 해버렸고요. 네. 또 샤오미도 폴더블 폰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의 모양이 그냥 삼성하고 똑같아요. 샤오미 폴더블? 예, 네, 공개했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네. 거의 그냥. 갤럭시 폴더블하고. 아, 옆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예, 인폴딩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폴더블은 많이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폴더블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치. 생기는데, 맞아. 혼자 삼성 혼자니까. 맞아, 삼성 혼자니까. 이 시장이 안 생겨. 예. 예. 근데 샤오미가 뛰어들었다는 건 이제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삼성 폴더블 폰은 여의도하고 50대 남성들이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들 대부분 겹치는 사람. 맞아, 맞아. 주식하는 50대. 예, 맞아. 그지? 일부 애널리스트. 이렇게 보세요, 형님.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딱 보이죠. 아유, 그거 좋네. 오, 좋구만. 이렇게. 50대. 예, 50대 이상은 원어데이 50 네. 플러스로 드시면 됩니다. 예. 비타민. 자, 이제 지수 시작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코스피는 거의 3,100에 이제 근접할 것 같습니다. 3,091포인트. 플러스 30포인트 이제 갭 상승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75포인트 959포인트에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막판에 증시가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오늘 다시 한번 좀 그 메꾸면서 네. 좋은 좀 출발 보일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은 끝까지 아마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 선물이 저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장시하겠다고 어디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연부장님의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네. 네. 아, 특별 선물. 아, 맞아. 네. 이거 만우절 예. 만우절 거짓말 아닙니다. 맞아,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오늘. 네. 맞아, 끝까지 보셔야 아, 됩니다. 오늘은.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예상가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급등 출발할 것 같네요. 4.5%. 와. 예, 아무래도 대박. 마이크론 좀 실적 영향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모처럼 지금 급등 출발했습니다. 네. 4% 갭이 나왔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LG전자도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3% 갭 상승. 김지산 센터장님 얘기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전기차 이제 부품 회사죠. 한온 시스템이 2%. 네. 또 미국 전기차 기대감이 있는 이제 삼성 SDI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역시 2차 전지 기업들도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네, 되게 좋고 또 최근에 그 게임 이슈로 좀 악재 때문에 빠졌던 NC소프트도 어제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로 한 1.3%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현대차 다 고르게 그러니까 시총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반등해줬고 반대로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 산업재 굴삭기 두산바켓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2.3% 또 금리 영향받는 이제 민감주죠. 하나금융지주도 한 1% 그리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 좀 빠지면서 일단 어제 미국과 거의 좀 흡사하게 네. 좀 섹터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 200 쪽에서 특징주가 코어롱 인더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아까 그 키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서 보니까 키움 증권에서 코어롱 인더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주가가 한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좀 코어롱 인더가 뭐 하는 회사였죠? 코어롱 인더가 이제 코어롱 패션도 있고 패딩 만드는 의류 회사도 있고 네. 또 아라미드 섬유라고 아세요? 아람... 방탄복에 들어간 소재 있어요. 화학 소재. 방탄소년단 테마주예요? 아닙니다. 방탄 아라미드라고 옛날에 네. 진짜 그 엄청 테마였는데 그 듀폰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네. 그래서 그 소송 걸리고 그러지 네. 않았나? 근데 이제 결국 해결돼 가지고 코어롱도 하는데 방탄복이나 그 아니면 그 우주 항공에 쓰이는 굉장히 단단한 소재가 있어요. 섬유인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실적이 너무 좋다고 코롱인더가 예. 아. 거기다 또 수소 사업도 해요. 수소 수소차에 관련된 수소 관련주죠. 수소. 예. 아, 그 탱크 그거 네. 수소 연료 그... 탱크 그리고 가습기 있죠. 수소차에는 예. 이게 나중에 물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물이 나오면 이제 안 되니까 그거를 가습기로 바꿔줘야 돼요. 가습기 예. 해가지고 기체로 뽑아줘야 돼요. 아, 기화로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가습기 만드는 것도 예. 코롱인더가 좀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복합적인 사업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최근에 좀 올랐었던 그 의류나 신발 관련 기업들 오늘 보니까 뭐 화성엔터도 일부 좀 빠지고 네. 소비재 기업들도 좀 빠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 이제 작년에 주도했던 주도 섹터들이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되게 출발이 좋은 편이고 자 코스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첨보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한 2% 미국 영향 받는군요. 네, 거의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뭐 인프라 투자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같은 이제 5G 장비 기업들도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했고 반면에 좀 빠지는 섹터는 최근에 게임주들 좀 일부 많이 올랐는데 웹젠이 한 2% 정도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HLB 그룹이 오늘은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4% 정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지수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가 23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0.7% 지금 상승했고 코스닥은 0.34% 959포인트에 일단 좋은 출발을 아직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역시 오르면 팝니다. 667억 지금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시작부터 지금 1,100억이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좀 약간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네. 외국인 일단 들어온 것 같아요. 전자 현대차가 네. 1%대 중반 초반 오르고 SK이노베이션이 5.7% 올라버리니까. 네. 네. 그 이노베이션은 또 그 자회사 있잖아요. 분리마켓사. 네. 상장 이제 상장한다. 네. 아마 5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상장. 그래서 1조 원 정도 자금 조달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거 LG화학하고 합의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조달해 가지고. 예.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그건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냥 저 너무 타지 말고 빨리 준비하세요. 예. 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지 뭐. 네? 얼른 끝냅시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질질 끌어봐야 사실 뭐 예. 주주들만 피해입니다 이거. 그럼.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예. 그 두나무 관련 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네요. 두나무? 비트코인 급락한다고? 업비트. 예. 그래서 거기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나 하나투자증권이 지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뭐 100조에 상장을 하면 예를 들면 지분 가치가 조 단위가 넘어간대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막 급등하는데. 오늘도 지금 추가로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가치를 받을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창투사나 일부 증권사가 오늘 좀 강하고 역시 오늘 아까 이제 이노베이션처럼 2차 전지 기업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고 반도체 대표주도 삼성전자가 조금 뭐 아직까지는 부진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좋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한 증권사에서 또 올렸어요. 그 실적 추정치가 또 올라가서 노근창 센터장님 거기에 거의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아, 오늘 9.5조까지 나왔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그래서 전망치는 계속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역시 노근창 선생님 힘이 있으시네. 네, 점점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일부 이쪽 섹터 좀 반등하고 있고요. 네. 그 모의고사 보면 전국 1등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네. 아, 노근창 선생님. 네.
아 그래요? 그럼 전국 전국 1등. 네. 아, 전국 그래. 하여튼 탑 10 안에 들고 그런. 와 잘하셨나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해운주가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한해운이 유상증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8% 좀 빠지면서 해운업종 좀 분위기 안 좋고 그다음에 철강 또 그 성장주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오늘도 안 좋습니다.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하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약간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또 이슈 체크 해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만 좀 네. 일단 개인 투자자로서의 궁금증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제 뭐 아침 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막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눈에 띄고 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예. 이제 어제 막 올랐던 친구들 오늘 조금 더 뭐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럼 사실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높고 어쩌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점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애들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거를. 그래서 그날 저녁에 팔아요. 저녁에 팔아요 또? 그러니까 아침에 사서 저녁에 뭐 한 1, 2% 이렇게 파는 겁니다. 아니 3월 내내 네. 방송 막 열심히 하고 해서 생각한 게 그거야? 아니 보니까 아니 보니까 이게 아침 뭐 좋고요 이게 좋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걔네들이 그래도 그날 좀 한 1%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만 사. 그리고 1% 먹고 팔아.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뭐 몇 프로 손해 보겠지만 10개 중에 8, 9개만 그렇게 되면 나쁜 거 아닌가 아닙니까? 아니 뭐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날 단기 매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인데 그거는 이제 뭐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런 거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네. 진짜 2, 3% 뛰게 하는 거예요. 뭐 마치 그 딘딘 씨처럼 예, 그냥 이렇게 짧게 매일매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대부분 투자분들이 그런 걸 하다가 왜 그게 안 되냐면요. 네. 결국에 당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좀 오를 때 사야 되거든요. 오를 때 사는데 대부분 또 레버리지까지 동원을 많이 하세요. 할 때. 그러다 운 나쁘면 한번 당할 때 먹은 걸 다 토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아, 안 돼?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아, 안 되는구나. 예전에.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 딱 한 가지 제일 쉬운 방법이야. 뭐예요? 먹을 때 왕창 먹고 까질 때 짜질짜질. 네. 아니 그거 보면 정프로는 먹을 때 짜질짜질 먹는 방법만 국리래요. 아니 그게 그 에? 골 많이 넣으면 이긴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 농구할 때 골 많이 넣으면 이기죠. 근데 그 먹을 때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왜 수익을 못 내냐면 이제 정프로님처럼 방금 그 말씀도 그거랑 똑같아. 김프로님 말씀이 뭐냐면 네. 결국엔 오늘 그 매매는 뭐냐면 한 기업당 보통 2, 3% 뛰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한번 당할 때 큰 손해가 나요. 그럼 그러다 30% 그냥 네. 그날 또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딱 나왔더니 오 20% 빠졌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엔 무너지는 경우 많고 대부분이 그리고 2, 3%에 만족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부자 되신 분들은 좀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셔가지고 보통 한 종목에서 최소 50에서 두 배 이상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단타를 했을 때 안 좋은 점은 이게 사상 누각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그걸 잘한다면 스킬이 있어가지고 네? 손절매도 잘하고 그런 분들 하시면 그 장동민 씨가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때 방송 보니까 딱딱 손절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그런 데서 나오는 그것도요 한 5시간 찍어서 5분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또 그 스토리들이 많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처럼 뭐 편집 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 네. 자 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아니,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 네. 혼자만 뭐 독특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나하고 연부장하고 박병창 부장하고 같이 가. 너무 같이. 힘들어.
어? 자, 그러면 또. 자, 근데 질문 잘해주셨어요.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로.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되는 것 같은데 그 생각 들거든요. 네, 막상 해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진짜. 자, 자 이제 근데, 증권사 보고서. 근데 이게 뭐야? SK 이노베이션 8%나 올랐어요. 네. 언제 지금요? 응.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아니 아침에 아침에 좋다고 했는데 8% 올랐어. 안 할 수 있냐고 이거를. 난 8%만 먹고 빠지면 뭐, 되는데. 한 5-6% 낫네. 그 방법 써주면. 아이고 해 보세요. 이게 낫다니까. 네, 한번 가볍게. 3년치 금리 나왔네. 자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메리츠 증권의 주민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2차 전지 이제 반등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배터리 내재화 추진, 그러니까 주가의 본질적 원인은 이 원인으로 인해서 배터리 3사가 수주가 감소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멀티플 PER이 다운되고 결국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 그림이었는데 일단 우려의 본질이 일단 신규 수주 감소거든요. 폭스바겐이 최대 그 메이커니까. 네네. 그래서 주가 반등의 조건은 그러면 신규 수주를 확보하면 된다. 요걸 좀 적어주셨고, 그래서 삼성 SDI가 만약에 폭스바겐 향으로 각형 배터리를 향후에 신규 수주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로 적어주셨고. 아 근데 속보 떴네요. 뭐 떴나요? SK 이노베이션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야? 미국 ITC. 그래요? 아 오늘 내일 발표를 지금, 알고 지금 있었는데. 떴는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오른대요 지금. 우리만 몰랐네. 원래 발표 날짜가 내일이거든요. 4월 2일로 그래? 돼 있었는데. 아 지금 사면 되는데 이거. 살고 싶은데 빨리. 아니 예비 결정을 내렸네. 아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아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오늘. 그러네. 예. 통하면 어떡하지 이거. 4분 전에 지금 속보가 떠 있네요. 예. 그러면 LG화학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예. 아 참. 아무튼. 그렇고 예,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4월 중에 이건 아직 미정이긴 한데 GM도 배터리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M은 지금 LG화학하고 같이 하거든요. 네네네. 예, 공동으로 하는데 그때 국내 업체와 협력 강화 시그널이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유럽 쪽에서 지금 굉장히 수주를 좀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가 나오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쟁사와 LG화학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네. 아, 뭔가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확실히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3월 메모리 계약 가격 시사점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일단 이제 메모리 가격이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계약 가격은 대부분. 네네. 근데 첫 번째 시사점은 이제 D램 그 업종 내에서도 그러니까 D램 내에서도 좀 범용 제품 특성이 좀 강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레거시는 이제 옛날 제품들입니다. DDR3 같은 거. 네, 그런 제품들이 일단 공급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상승률이 가파르다. 근데 이런 레거시 제품들은 증설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앞으로 신규 제품으로 대체되니까 그래서 이쪽 가격은 계속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네. 두 번째는 4월 달에 PC 디램과 서버 디램 계약 가격이 아마 20% 이상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PC 디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물가 떨어지지만 고정거래가랑 가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좀 좁힐 가능성이 있고 서버 디램 쪽도 서버 디램은 오히려 이번에 그 2% 정도 이상 또 가격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유의미하게 디램 가격 서버 쪽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고 세 번째 시사점 뭐냐면 낸드 플래시는 생각보다 업황 회복의 강도가 좀 빠르진 않다 속도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으니까 이번 3월 메모리 계약 가격은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플랫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2분기 4월 달에는 좀 오르는 쪽으로 예. 한번 좀 전망을 해주셨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 그 세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KB증권의 그 하이난 연구원님이 옛날 데이터를 찾아보셨더라고요. 이분이 이 데이터 찾기 정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옛날 데이터. 미국 법인세 인상이요? 예, 법인세 네. 인상 있었던 거. 네. 그래서 그게 1968년하고 93년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이 법안을 제안했을 때는 일단 주식시장이 빠졌대요. 단기적으로는. 네네. 당시에 그래서 67년도에 S&P 500이 3% 빠졌고 93년도에는 1.9% 조정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이제 하원 통과가 된 후로는
그 기간 조정이 좀 길어졌대요. 지금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올해 말이나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통과되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68년도에는 일단은 직전 2개월 정도의 증시 조정이 미리 있었대요. 그 전에. 그래서 통과 이후에도 물론 조금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고, 93년도에는 그 조정폭이 한 마이너스 2.5% 정도. 통과 직후에 한 달 정도 빠졌는데, 네? 그렇게 뭐 큰 폭으로 하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악재는 맞죠. 악재는 네네. 맞아서 빠지긴 빠졌는데, 그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했을 때 이제 법안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채권 시장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하락했대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좀 금리 인상이 또 재료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의 재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실제로 법안이 이제 발효됐을 때는 오히려 빠져버렸다. 금리가. 네. 네. 그런 이제 과거 데이터가 두 번 있으니까 일단 좀 체크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당장 증세는 못 하거든요. 공화당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올해 아마 연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상. 네. 이거 봐. 아까 네, 그 말하는 네. 순간만 들어가서 3% 또 먹었다고. 지금 11.2% 올랐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분? 네? 이 전략이 좋았구만. 그래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11.4 계속 오른다. 아, 하여튼 뭐 아쉬움은 뒤로 하고요. 네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연부장님의 특별 선물 스페셜 프레젠트가 있으니까요. 아 이어서 방송 이어서 그렇죠. 이제 저희 광고하고 인사 드리고 나서 이제 딱 끝에 원래 이제 노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아름다운 선물 하나가 여러분께 갈 겁니다. 제가 그 영상도 그렇고 저번에 네. 이제 3프로 대학도 그렇고 주말에 다 몰아서 찍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그 이번 영상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맛보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뭐 한번 그 약간 가볍게 공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시리즈가 몇 개? 10개. 10개? 예, 10개 시리즈. 10회 2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예. 네. 여기 이제 한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예요. 예. 예. 엄블리의 원포인트 레슨. 그것만 딱 보고 대학은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대학까지는 안 되고요. 맛보기입니다, 이건. 네. 원포인트 레슨 너무 횟수가 많다. 포인트지 뭐 10포인트야? 10포인트. 네. 10포인트 참. 자, 원포인트 레슨. 저희 영상 끝날 때 우리 연블리님의 원포인트 레슨 나가니까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네. 저희는 우리 연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14%다야. 이노베이션? 예. 아까 내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까 내 분명히 내가 7% 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들어간다고 해서 벌써 내 10% 더 먹었는데. 아, 근데 두 분도 안 되겠. 늦어 두 분도 이제 감 떨어지신 것 같아. 아,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다 날렸지 않습니까? 아, 할 말이 없네. 자, 우리 연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